두 번째, 신미년에 병자월에 병인 일에 기해시 태어난 33살 남자. 야, 이 사주 알림. 병인일주 자월에 해시에 태어났어. 금방도 여기 남익구 하고 사주. 자고 막 바뀌었었잖아. 예. 근데 거기는 진토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는 진토로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고 여기 병화가. 자금진으로 가는 거야. 왜? 목을 키우는지 않잖아 이 사주. 네.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만 진토로 변. 원진 작용이 있는 거야 이거는. 원진 작용이 있을 때이 병화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예, 약하죠. 그잖아. 자월에 병화잖아요. 그리고 해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렸을 때 또라이 짓을 한 거야. 엉뚱한 짓을 한 거야.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가고 어디 PC방에서 날새우고 온다든지, 응? 학교 가라니까 집에서 안 자고 한강에서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날 학교.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해요. 일단은 병화가 성질을 깔았잖아, 역시나. 성질 깔았으면 어쩐다고? 잘생기고 잘생기고, 몸을 좋고 똑똑하다. 좋고, 청명하고. 자, 아까 누가 주식잡기라고 했죠. 이건 이제 주식잡기가 되는 거야. 경금, 신금. 신약한 병화일주가 경신금 있을 때는 덜 강한 거 주식잡고. 이렇게 큰 구름, 적은 구름, 먹구름, 옅은 구름 속에 들어갔다 말았다. 향을 가렸다 말했다. 그러니까 주식잡기. 큰돈 생각에. 투기성이 굉장히 강하고. 투기성, 이건 이제 주식잡기가 가능해. 투기성이 강하고. 자, 돈은 뭐가 돈이에요, 그럼? 금, 금, 경금, 이건 경신금. 금이 아니라니, 돈이 아니라니까. 병화는, 생각해봐. 자월에 병화가 경금 녹여, 못 녹여. 못 돈은 없는데 넘기려고. 이걸 돈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잡기 큰 돈에 빠진 거야. 돈 욕심 굉장히 강하고, 투기성이, 그래서 투기성이 강하고. 투기성이 강하고, 구름 속에 들어갔다 말았다는 거야. 이게 돈이 아니라고. 정화 같으면 녹여요. 정화 같으면 경금이 돈이지만은. 오래 태어났다면 경금 녹여요. 근데 이거 자월에 병화가 힘이 없어. 절태암으로 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주식잡기에 그냥 빠지는 거야, 이게. 구름 속에 들어간 태양.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말았다가. 이런 거야. 근데 돈은, 금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돈이야? 해하고 미. 목이 돈이다니요. 미 중에 을목 있잖아요. 미 중에 을목. 이렇게 간목 있잖아. 얘는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토 때문에 살았잖아요. 병화도 있잖아요. 그 해종 간목 살았어. 이게 돈이야. 이게 돈. 이게 돈이잖아. 그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해종의 간목도 있고, 해는 해가 못 사는 거죠. 무역수사 해양. 그다음에 밤에 돈 버는 수도 있고, 물장사도 되고, 유통도 되고, 또 외국. 2년도에서 관광업도 되고, 이 속에서도 돈을 보니까, 예고하고 연관된 속에서도. 그러고, 인도 돈이고, 미도 돈이, 밖으로 보면 경신금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 자체로도 실질적인 부자야. 전부 지지의 돈이 다 있잖아요. 굉장히 실질적인 부자야. 물론 이제 33살에 불과하지만은,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을 보는데. 자, 병화가 쓸수 있는 건 뭐예요? 천간에. 기특뿐이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자 중에 임계가 없어있고 자는 자묘인은 격국에서는 그대로 격을 쓰죠. 자묘인은 그대로 격을 쓰잖아. 그러면 정관격이면 이거 정관격이면 월급상을 해야 되고 관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 것이 안 맞다. 정관격이라. 천간에 드러나 있는 모습은 화토 상관으로 가니까 굉장히 사람이 달변인 거예요. 기토가 짝나팔이잖아. 입이 두 개잖아. 이 사람은 뭘 써? 기토 쓰잖아. 때에 따라서는 주식잡기에 투기도 강하니까 투기성. 뭐 투기성이 경금은 주식이고 신금은 코인이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지만은 결국은 기토를 쓰니까 달변이고 입이 잘. 입으로 벌어먹고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 속에 해중의 간목과 예고하고 연관된 거.
그리고 다 이게 다 돈이. 돈은 굉장히 많지. 현재 33살이니까 정유대원은. 물론 또 여기 대원에서도 제대원은 돈 번다겠죠. 돈 벌어. 여기 또 편제대원도 되고 유는 정제대원이지만 유대원에도 돈을 잘 벌어요. 왜잘 벌어? 여자는 유대원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여자 유대원은 이혼 확률이 높고 건강에 해칠률도 높고 이제 남자 유대원 오히려 좋아요. 유는 가을에 곡식이 다 익었고 딱딱하니 떨어졌어. 그래서 씨앗이거든. 씨앗이 들어와. 씨앗을 거두는 형상이야. 남자한테만. 남자 유대원은 대체적으로 잘 나가. 이 사람은 정제대원이라 해도 돈잘 보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유가 스트레스도 되잖아.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 스트레스는 좀 받을 거고, 돈은 잘 번다고 보고. 일간에 상관없이 유대우는 남자한테 좋은가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아, 네. 유대우는 여자는 안 좋아. 그러니까 음하고 양은 항상 반대의 개념이라니까. 여자의 유대우는 안 좋죠. 가정사, 건강사, 애정사에 반드시 문제가 오고, 남자 유대우는 대체적으로 잘 나가. 씨앗이 땅에 떨어진 형상이다, 그 말이야. 씨앗이. 유가 씨앗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진 형상이라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나가.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묘목이 있을 때는 또 잘라버리니까 그거 하나 있을 때는 아니다고 봐야죠. 남자,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묘목이 있을 때. 신유는 안 좋지. 근데 여기 뿌리가 없잖아. 근데 신은 인신충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만 인신 역마지사충이라 굉장히 바쁘게 사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인신충 때문에 손실은 있지만은 역마지사충이라 굉장히 바쁘게 산다고 보시라고. 선생님, 예전에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이나 그 유가 와도 묘지로 묻어버려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만약에 이분이 축을 갖고 있으면, 인신충할 때.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신대운이나 경신금이 와도 그 축이 묘지로 아, 가둬버려서 이건 괜찮다고. 나무 키우는 사주일 때. 예, 나무 키우는 나무 사주일 때. 키우는 사주일 때는 이 신이나 유가 뿌리를 다 자르기 때문에 예. 축이 있으면 이걸 전부 입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래서 좋은 건데. 근데 축이 없으니까 인신충 작용은 있다니까. 그럼 축 있는 사람은 좀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나무 키우는. 네. 경신금이 와도 축이 있으면은 괜찮다 그 말이에요. 축이 전부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유가 또 천을기인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천을기인 대운에는 어쩐다겠어요? 품격 있는 사람 만난다. 그렇지. 성격 이 높은 사람 대운에 품격 만난다. 높은 사람들이 많이 끌어줘. 천을기는 스트레스는 받겠지.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리고 이제 대운론에서는 유대운이, 유대운은 누구든지 대운론에 봤을 때 유대운은 유시에, 유시에 퇴근했고 술집을 가는 시간이야. 여기다가 술만 시키면 술주차가 되니까. 원래 유시는 술집에 가는 시간이야. 술집에 가서 뭐해? 그냥 술만 먹어? 아무 말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월급쟁이 술만 먹어? 상관을 깨잖아. 부장, 차장, 과장, 얼거집지 다 욕을 하잖아. 씹어내잖아. 술 먹이 되는.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가서 과 같이 가자. 그러면 나중에 승진해서 탈락되겠지. 그래서 유대운을 상관 경관대운이라고 해. 유대운은 남자한테 경관. 물론 여자도 해당돼. 여자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유대운이 상관 경관 관을 채우기 때문에 꼭 탈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운에는 술집에 가서 말 조심해라 항상. 유대운에는 근데 남자들은 술자리 가면은 욕을 해야 되잖아. 월급쟁이들의 스트레스를 제일 잘 푸는 게 상관 욕이래. 그래서 유대운에 술자리에 올려놓고 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중에 꼭 배신자가 나서 과가 맞힌다니까? 그러면 이제, 아는 말까지 뿌라채가 보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그, 야, 좀, 힘들게 만드는 거지. 남자들은 그래서 말조심 못 있어야 돼. 술자리에, 그 다음에, 말조심 해야 될 때.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내가 용변을 보고 좀 옆에 넘어오면 뻘쭘 뭐야. 그렇게 뭐, 쓸데없는 말을 해보는 거야. 아이씨. 이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는가 막. 그럼 또 가서 꼬아 바치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술집하고 화장실에서 말 조심하면 돼. 자, 일단은 요 경우는 그런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본인은 잘 나가. 문제적인 면에서는. 자. 선생님, 네. 이 사주에서 그, 지금 현재, 영화가 나무 키우는 사주로는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돈이, 그게 갑목 속에 있는 게 다 돈이고, 미토 속에 을목이 돈이긴 그러니까 한데. 천간에 갑을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안 나왔는데, 이 그래도 돈이 돈인데 전부 어디 갔어? 지지였죠. 네. 지지, 지장간에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갑목이 나올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해중, 인중, 위, 갑목들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잘 나가요. 드러나,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때는 모르겠어. 가보. 갑병충에 좌우충에 퇴직하고 나서 사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이때는 잘 나간단 말이야. 잘 나가. 그는 또 이제 여섯 번째 대우도 되지만은. 근데 이제 인내합이 있으면은 어떤 적용이 있을까? 인내합. 무릎이 아프다. 했다면 이제 기회가 쳐도 되겠죠. 그러니까 철도 되잖아요. 네. 상관이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그, 그 바운더리에서 결혼을 확률이 높지. 인내합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불합이잖아. 자, 인내합이 못된 작용이 있어. 그, 우리 건강적인, 몸의 신체적인 문제. 무릎. 무릎이 아프다. 인내합이 무릎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이쪽에 있으면 오른쪽, 그냥 그대로 이쪽에 있으면 왼쪽, 왼쪽 무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내 일시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에 왼쪽 무릎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좌축. 좌월에 일, 양이 시생을 하죠. 그래, 안 그래? 일, 양이죠. 여기는 이, 양이잖아. 여기는 삼, 양이죠. 그럼 여기는 사, 아, 오, 육왕이 전, 육, 사가 육, 양이잖아. 양기가 가장 강하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음기가 다시 일어나죠. 시생을 하죠. 여기가 이제 일, 음이 되잖아. 여기 뭐 여기가 이, 음, 삼, 음, 사, 음, 오, 음. 얘가 육, 음이죠. 음기가 가장 강하잖아. 그러면 삼, 육 더하면 얼마? 사, 오 더하면. 오, 사 더하면. 삼, 육, 여기도, 여기는 자, 여기는 지락의 땅, 여기는 천이야, 천, 하늘. 그래서 이내 합이, 자, 여기 자축 붙어 있네. 자축 합이 있으면 발에 문제가 없는 거야. 이내 합이 있으면 무릎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묘골솔 합이 있으면 골반에 문제가 없고. 진유 합이 있으면 가슴이야. 자, 사신은 어깨야. 오미는, 그래, 오미 합이 있는 사람들 머리가 잘 아픈 거라니까? 자신 합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겠어? 어깨가 아프지. 여자들 진유 합이 있으면 유방수술을 하더라고. 진유 합에. 가슴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묘술은 골반. 나이 들어도 골반 다치면 죽더라고. 조심해야 돼. 나이 들은 낙상하면 골반 다치면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지 못해. 근데 그게 나는 크게 골반 좀 다쳤다고, 뼈 좀 다쳤다고, 왜 사람이 중요했던 죽더라고. 왜 죽을까?
법한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죽는 거야. 침대죠. 근데 저 나이 들어서 절대로 다치면 안 돼. 그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젊은이들은 괜찮아. 나이 들면은 근육이 엄청 빠져버리더만. 근육이 빠지면 죽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서 골반 다쳐서 뼈 다쳐서 죽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 나가면 죽어. 그래서 노인일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를 하고 근육을 강화해야 돼. 그러니까 이내 합이니까 왼쪽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것도 잘 맞아요. 그렇죠. 엉국에. 엉국에.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이제 해가 있는데 인이 올 때. 그럴 때도 해장이 돼. 아니, 여기 해가 있는데 인이 올 때라든지, 인 있는데 해가 온다든지, 그럴 때도 된다니까? 근데 엉국에 있으면 더 강하겠죠? 그렇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있는가 확인을 해보라고. 있는가 봐. 이것도 아니지. 원국에 있으면은 없어질 수가 없지. 우울해서 왔을 때, 모르겠어. 그럴 수는 있겠지. 그거는 내가 아직은 실증을 못 해봤어. 원국도 붙어 있을 때죠, 선생님. 그렇지. 원국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인이 해가 있고 여기가 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또 병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선생님. 조사해서 조가 해결 됐대.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인해가 인이 앞에 있는데 연가 연지에 있는데 대운에 해가 들어오면 그건 천연에 그렇게 보고 어렸을 때 그렇게 보고 말에 있으면 말년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것이 항상 네. 얘기 좀 100%는 아니라니까 무조건 무릎 안 좋을까? 어려서부터 저희 형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네. 나이 들어서는 안 좋을 수가 있어. 네. 여기가 인이 있어. 근데 대원에서 첫 때는 어린 놈이 무슨 무릎이 안 좋겠어. 네. 운이 올 때죠, 그러니까 운이 올 때. 그것도 나이의 상황에 맞게 통변을 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네. 그래서 이 명리란 거 좀 역학이라 그러잖아. 역학이죠? 네. 역학, 왜 역학이요? 역학이 왜 역학이요? 변한다. 변해서. 바뀌지요. 여기랑 바꿀 여기야. 쉬울 이 자도 돼. 그러니까 주역이 쉽기도 하지만은 바꿀, 항상 바꿔진다니까. 아침에 바람 불었다고 해서 저녁엔 안 불고, 어제 바람 불었다고 해서 오늘 바람하고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항상 환경이 바뀌잖아요. 인심도 조석변이야. 사람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다 달라. 아, 근데 사람 마음도 아침, 저녁 바뀌는 자연이야, 오죽하겠어. 그래서 여기야. 그래서 내 사주에 인해합이 무릎이 안 좋다도 네 사주에 인해합이 있으면 너도 무릎이 안 좋아, 대가 아니라니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좋을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래, 역학이라는 것은 가변차선이야, 가변차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 고정차선은 아닌 거야. 1차선, 2차선이 아니라니까? 선생님 아까 단점으로 보지 말아야 얘기 항상. 네. 선생님이 써준 그 글귀가 전부 다 온국에 붙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 맞으시죠? 그렇죠. 네. 선생님 그건 맞아요. 저 묘술 있는데 골반 안 아팠었는데 올해 골반 많이 아프거든요. 개묘년입니다. 그렇죠. 개묘년에 묘술 활동 걸렸잖아. 네.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골반 안 아팠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골반이 아파. 저는 되게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도 안 잡혀요. 네. 자, 일단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기토를 사용해서 달변인 거 맞습니다. 맞고, 경금이 있어서 이제 큰돈 생각하고 투기성, 돈 욕심 많은 거 맞고요. 밤에 돈 버는 직업도 맞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BJ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BJ를 하고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토를 쓰고 있네. 네, 기토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한 얘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되게 공부도 잘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국 모의고사 보면 언수애가 전국 1%, 2% 들게 공부를 잘했는데, 여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고2 때, 예, 성적이 좀 떨어지면서, 뭐, 인류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 2학년 때 이제 자기 그, 약학 전문대학을 가겠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시험이 되게 그 어려운 시험인데 잘 봤는데 한 달간 그 면접도 실질적인 시험인데 그때 또 여자를 만나서 공부를 안 해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했던 그 선생님 말씀은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 경금, 주는 아니고 술은 전혀 못합니다. 근데 이 색, 여자 문제, 사실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경금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 경금이 문제군요, 경금이. 네, 그래, 경금 문제고 또 여기 홍염도 되죠? 네. 홍염살이, 그러니까 홍염살이 추출되는 무병갑이 나갈 때는 굉장히 여자, 이 무부터 나간 일찍은. 일찍은 여자들이 따라다녔구만. 근데 여기서 병신하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병신해갖고 이 십이운성으로 위가 뭐예요? 쇠지 아니야, 쇠지? 네, 쇠지 맞아요. 일찍은이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쇠지에 빠져버렸으니까 쇠지가 뭘까, 쇠지? 연료된다. 연료된다는 의미가 있어. 여자한테 묶여버렸어요. 연루된다. 여자한테 묶이고, 또 쇠지란 것이 차색이야. 생각이 많아진 거야. 쇠지가, 쇠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차색이 잘 빠지는 거야. 차색. 여자한테 묶여갖고, 이미 기분이니까 정신 나가버렸다. 정신줄 놓고. 병화가. 병신합의 이 사주에 또, 어린 시절에 한번 그런 걸 겪었네. 네. 그래서 당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험 뭐 이런 게 여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게 병화가 한겨울에 해시에 태어나서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얘가 가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진짜 굉장히 똑똑했어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그런 공부 잘하고 어떤 그런 능력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디 가나 인기는 있어. 왜 인기 있어? 이 추운 꽁꽁 얼음물을 병화가 태양을 비춰서 녹여줘서 온수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네. 어디 가나 인기는 있고 겨울에 병화는 달과 별이 어우러져서 월성지압이 이거 병경 자체는 월성지압이 물이 좋은 거예요. 월성지압. 세월이 해시잖아. 해시의 병화는 달이죠. 경금은 별이라고 했죠. 이걸 월성지압에 달과 별이 어우러져 있어. 그 다음에 개수하고 정화가 있으면 개수하고 밤에 이거 밤에 태어나서 개수와 정화는 흑운 차성이라 그랬죠. 기억 안 나? 흑운 검은 구름이 차성 별을 가려버린 거 가릴차. 겨울에 개수와 정화는 흑운 차성이라고 어두움을 어둠이야. 어두운 구름이 달을 가려버렸잖아. 그러니까 달이 보여 안 보여? 안 보니까 어두운. 근데 이것들 월성지압이 빛이 나는 거야. 달과 별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월성지압들이 되게 인물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니까. 이 기토 때문에 말 잘하고 달변이고 기토를 아주 잘 쓰고 있는 모습이고. 경제적으로도 고자요. 돈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냥 직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쟤는 정말 직장 싫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그냥 그런 그 병화니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이 사주 자체로는 저 돈 욕심은 많아도 기토를 쓰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도 뭐, 그래, 자기는. 아프리카 VJ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거. 의자 그게 맞네. 근데 얘가 그 투기성이 강해서 자꾸 주식 돈 벌면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걸로 돈 벌기는 어렵죠. 어려워. 주식해서. 그래서 병화가 경금은 이거 돈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편제를. 그래서 투기성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업은 무조건 망하는 거라니까. 병화 경금 무조건 망하는 거야. 병화는 경금을 녹일 수가 없는 거야. 녹일 수가 없는데 이거 편제를 착각을 하는 거야. 녹여야 돼, 돈이 되는데. 그래서 병신금의 투기만 강해져야, 투기성 강해져야 돈, 내 돈 안 돼. 그래서 기토를 써야 돼, 기토. 기토를. 아. 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네. 아프리카, 아까 BJ는 아프리카에 가서나? 아니, 아프리카 아니?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인터넷 방송국이에요, 인터넷. 저는 아프리카에서 간 적 없는데, 해가 금물색 아프리카 흑인 상대로. 부모님은 문제 없으신가요? 네? 부모님은 문제 없으신가요? 아, 잘...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와. 자동. 여기서 부모는 경자가 아버지예요. 엄마는 신미야. 근데 같은 금이니까 친구 같은 관계야, 부모는. 삼이 원지니까 서로 좋아하는 관계. 미중의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미가 엄마. 엄마는 성격이 좀 예민할 거야. 경금을 보면은 힘들어. 아버지는 경식을 갖다가 흠집을 내니까 아버지도 헛짓거리 좀 했어. 맞아요. 아버지 헛짓거리 응? 했습니다. 그래, 보석을 망가뜨려버렸잖아. 철광석으로. 아버지도 헛짓거리고, 친금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어 했지. 친구같이 지내고. 사이는 좋은. 친구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굉장히 힘들어. 신금이, 경금이 오면은 힘들어. 예민해진 거야, 성격이. 이거는 보석인데 철광석에 흠집을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는 지금 보석 흠집을 헛짓거리는 거야, 이거. 예? 내가 얘기했죠. 흰 고무신 사줬더니 그걸 낫으로 찢었고 엿사먹어버린 거잖아. 보석 팔아서 금반지 팔아가지고 엿사먹고 술 사먹고. 이게 이제 경금, 신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네. 이거는 그러면 나무 키우는 사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근데 나무 키우는 사주라기보다도 최근 여기 돈인데 나는 귀토를 쓴다 그 말이에요. 먹이 돈인데 이때는 이제 아주 잘 나간다고 이렇게 가불이 이렇게 튀어 나왔을 때는 혹시 정유대원의 집을 샀을까? 아, 제가 뭐 하나 맞습니다. 하나 사준 거 있었어요. 이 정유 왜 내가 유대원의 집을 사면은 대개가 투기 목적으로 사는데? 네, 맞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하나, 얘 이름으로, 하나 산 거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냥 제 이름으로 돌렸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유대원의 네, 개 이름으로 네. 산 거 맞습니다. 유대원의 집을 사면 대개가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선생님, 그, 천간에. 그 아, 아프리카 TV 컨셉이 뭐냐고 질문이 왔어요? 아, 컨셉이요? 네. 그냥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고민 들어주고 대화하고 주로 뭐, 하루, 밤새 떠드는 거 같아요. 정말 화가 나서 별로 걔한테 관심도 안 가서. 밤새 떠든다고? 네. 이 밤새 3시까지 떠들고 있잖아, 3시를 거쳐서 4시를 거쳐서 이 새벽까지 떠들고 있구만, 2시까지. 네, 맞습니다. 전부 방글자잖아. 네. 선생님. 선생님. 천간에 네. 경신금이 떠 있는데 그 갑을목이 왔을 때 들어올 괜찮습니까, 그게? 갑을목이 오면 경신금이 잘라내지. 올 수가 없죠. 네. 그래도 그래도 잘라내도 갑용을 오게 되면은 그게 키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 갑대운에 대체적으로 잘 나갑니다.
선생님 그 갑이 왔을 때 밑에 인이나 햄이 뿌리가 있는데도 잘라내나요? 뿌리 아 뿌리가 자른 것은 신이 와서 자른 거예요. 갑 여기서는 갑이 오면은 경금이 금궁목을 해주겠죠. 그 저도 갑은 갑이다 그 얘기야.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지 마시라고. 선생님 저기 청간에 네, 또, 그러고 또 대운에서 오는 건 또 달라요. 세운에서 올 때는 갑이 경금 갑목을 자르지만 대운에서 온 거다 또 다르다니까. 네, 그 청간에 갑 대운이 스쳐 지나가는 운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1, 2년 잠깐 좋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나빠지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사움이 자체로는 이 사주에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월에 태어나서 조월에 해결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나는 갑목 갑을도 좋게 봐요. 선생님 병신대운의 35부터는 별로죠. 병신대운은 아까 인신충 때문에 흉운이 있죠. 네. 재정적인 손실이 있지만은 또 역마지살 충 역마지살 충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성과는 정신 없이 바쁘다니까. 성과는 별로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아. 네. 신자합으로 격이 묶이는 거는요? 안 묶인지요? 신자합으로 묶인다고 보지 말라고. 대마보다 안 묶여요. 아, 네. 육합에서 묶이는데. 아, 네. 육합이 몇 개 있어요? 6개. 6개 있잖아. 6개 있는데 자축하고 오미는 묶인다고 보지 말라고. 내가 아, 자가 네. 있어. 이제 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묶인다고 보지 말라고. 내가 오가 있는데 미가 오. 이 자축하고 오미는 묶인다고 보지 마세요. 나머지 4개는 묶이는 거야. 선생님, 네. 이게 저기 격을 묶었을 때는 일단은 격이 묶이는 거지만 다른 오행을 오행이 만약에 이제 해가 와갖고 인을 이제 다른 주에 있는 거를 했을 때는 묶이는 개념이 큰가요? 아니면 어떻게 통변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 묶인다고도 볼 수 있고 인의 합으로 목으로 변한다고도 보고. 어쩔 때 물지만 대운에서 묶이는 거고 나머지 지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합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죠. 네. 묶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쩔 때 묶이고 어떤 때 변해야 되나요? 그리고 묶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합에서 동도 합니다. 동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합에서 변하기도 하죠. 네. 합에서 어떻게 변하기도 하잖아요. 합변 묶이기도 하고 묶이기도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이제 딱 잘라서 예 여기서는 묶이냐 변하냐 흙기기는 힘들어. 사주 풀이할 때 그때 상황 판단 따라서 해야지. 그것은 어떻게 돼?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는 수밖에 없었거든. 선생님이 그때 좋은 글자가 그 핵인 글자가 왔을 때 묶으니까 묶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묶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대 봐요. 여기서 인이 왔어. 인이 합으로 인이 오면 인인 향도 오는 거예요. 네. 인의 합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인은 또 이 합에서는 이 인은 풀려나기도 하죠. 네. 또 인이 오면은 예, 같은 인이 왔어. 그러면 삭감 작용도 있어. 해가 더 오히려 삭감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니까 세부적으로. 근데 어떻게 한 것이 잘 맞는지는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 정도까지 정확히 뺀다면은 가히 도사지. 근데 우리는 변수는 경우의 수는 엄청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 천간도 마찬가지죠. 예. 천간은 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 합은 어떻게 돼? 천간 합은 또 더 많아. 합하게 되면 일단 어때? 정이 생기잖아, 합종. 정이 생기잖아. 아, 갑기합하면 둘이 위원회하고 있으니까 정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러니까 갑기합하고 토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기도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묶이기도 하잖아. 묶이기도 하잖아. 그러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근데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여기 가서 또 논을 필요 없는데, 이게 잘 안 맞았을 때. 또 합거도 있잖아, 합거. 네. 합거는 죽잖아, 합거 사라졌잖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도 합거 나왔죠? 어, 합거 때 죽기도 하고. 여기도 합거 있어요, 45 대운에. 을미 대운에. 경자라. 네, 을경 합하잖아. 그 잠이 원진이 걸렸잖아요. 귀신도 모르고 잡아갔잖아.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이한테 유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때 이제 또 이런 운이 오면 가겠죠. 근데 또 합과가 된다고 무조건 죽는다고 보지 말한 거야. 왜? 변수는 항상 있다니까. 변수는. 그래서 역학이란 것은 가변이야. 항상 가변 찾으면 변해.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주를 잘 감명하려면은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고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나는 지금도 상담할 때 나는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도.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내 실력을 쌓아야지. 안 그래? 창피하다고 네. 공부 못 해요. 난 지금도 상담할 때 손님들한테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나고 내가 공부 차원에서 물어본다고 난 항상 그래. 그래서 내 실력을 쌓아야지 무슨 어떻게든지 공부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된다고. 내가 잘난 목에 힘주면 그때부터 공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공부. 네. 선생님, 아까 잠깐만, 그 여기서 사무실에서 질문 있으니까 잠깐만요. 정유대원에 외국 가셨나고 물어봤어요.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는 몇 번 갔었어요. 그냥 여행 삼아도 가고 뭐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요. 여행 삼아서 간 것은 의미가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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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자월의 병화가 신약할 때 기토를 쓰면 기토가 흉신인데 예.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나요? 그래도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이것뿐이 없는데 기토가 하니까 병화가 기토를 보면 어쩐다고 했어요? 설기돼서 엉뚱한 짓. 설기되니까 정신은? 난지. 나가지요. 그게 좀 건망증이다 했죠. 기억력이 감퇴될 수도 있죠. 근데 사오미에 대해서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삼체에 무슨 건망증이 있겠어. 그렇게 통편하지 말라 그랬죠. 나이에 따라 산 것도 요령이라니까. 어린 이 나이에 관대운 탔다고 무슨 직장을 잡겠어. 항상 나이에 따라 통변도 되란 얘기예요. 선생님, 25대운에 자유파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유파 큰 의미 없어. 의미 없어요? 원래 파란 게 뭘까? 애트림파. 파란 것은 가벼운 수술이에요. 가을, 그리고 부부간에도 파는 잘 안 깨져. 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긁어 부스름이라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콩 한 쪼가리 가지고 싸우는 게 파야. 근데 자유파 자체는 애가 임계수 있을 때 자유파가 있으면은 되게 결벽증이 있어. 결벽증. 선생님, 그럼 파운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운이 가볍게 넘어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벼운 수술은 있을 수 있죠. 혹시 연애가 잘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나요? 자수니까. 그러니까 그럴 확률도 있지. 파가 깨질 판자니까. 깨질 판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봐요. 월지죠. 열지를 대운해서 형충파. 형충. 이럴 때는 결혼이 잘 안 돼요. 대운해서 월지를 형충파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결혼 안 했죠? 네. 이 대운에는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운에서 월지를 형충파할 때는 잘 안 돼. 이걸 혼파살이라고 해요. 혼.
대운에서 월지를 형충파할 때는 혼파살이라고 결혼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세운에서 상관세운, 겁재세운, 월지충은 헬뜨뜨뜨 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운에서도 이렇게 이런 대운에서 와서 이런 대운에 상관세운, 상관이면 기토죠. 그 다음에 겁재, 그러면 정화죠. 그 다음에 월지충 오화잖아. 이런 운에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호가를 만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대운은 결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 대운은 잘. 이미 콤파스 대운이 와버렸기 때문에. 선생님, 네. 정유재 대운에 외국에 나갔냐 그랬는데, 네. 그, 우리 아들이 그때 좀 늦게 군대 생활을 용산 카투사를 했는데요. 네. 용산은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되나요? 그 미국으로 갔어요? 아니요, 그 용산에 있는데 용산 카츄샤는 거기가 한국 땅이 카츄샤. 아니라 미국 땅이에요. 미국 그건 외국이 아니지. 그건 외국이 아니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신금하고 경금의 자리가 바뀌어서 신금이 월간에 있었다면 직장 생활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죠. 그러면 신금... 병신 합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냥 기토를 안 쓰고 그러면 신금을 써서 조직 생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거는 그래서 이 신금하고 경금하고 이치가 바뀌었으면 완전히 또 달라.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